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저번 이벤트에서 클리퍼를 추천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선물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었는데요. 단조가위와 이 주물가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써보고 느낀 점을 한번 오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조가위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더 높잖아요. 단조가위는 36만원, 주물가위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대략 10만원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가위의 특징이 똑같아요. 그렇게 뭐 외관적으로 뭐 틀린 게 없습니다. 가격이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지만 뭐 정말 외관적으로는 가위의 느낌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한번 가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잘라보고 일주일 동안 써본 느낌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위 사장님이 이 가위를 구매했을 때 이 클리퍼 이번 이벤트 상품이죠. 제가 이것도 한 일주일 써봤거든요.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저는 쓰기 나쁘지 않았어요. 뭐 사용하기도 편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좀 날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그 약간 토끼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토끼 느낌. 근데 이제 힘이 조금 좋다. 그리고 약간 2단이에요. 1단, 2단. 아무래도 약간 터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힘은 조금 더 좋다 느낌이 많았습니다. 가위를 구매하시는 선생님들 한해서 이 클리퍼도 선물해 준다고 하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 단조와 이 주물가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단조는 말 그대로 쇠를 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이 단단하게 만들었다 느낌, 약간 그런 손이 많이 가죠 생각보다. 이렇게 단조가위는, 주물가위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가위 틀을 만든 다음에 쇳물을 붓고 그 자리에서 완성을 해서 갈아서 가공한 제품, 이게 약간 주물가위의 특징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엇비슷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엇비슷한데 이제 속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단조 같은 가위에는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 1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물 같은 가위에는 이렇게 아무 표시가 없고 그냥 아카이라는 로고만 찍혀 있습니다. 이제 주물 가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틀린지. 지금 딱 열었을 때 조금 약한데 느낌이 그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뭐 더 뜯어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가위 자체는 뭐 닫기도 힘드네. 가위 사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벤트 하면서 이 가위를 좀 홍보해 주라고 그래서 저도 만들었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넣고 속 베어링 하실 때 항상 이걸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넣어야 되나 하시는데 고민하시잖아요. 항상 이 틀니가 이게 나온 쪽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쪽, 이게 바깥쪽으로 가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다시 닫아 보겠습니다. 이제 소리 나네.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 소리가 지금 나시죠? 이 소리가 나서 베어링은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네요. 지금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본 느낌인데 날은 되게 잘 들었어요. 날은 되게 잘 들었는데 뭔가 좀 아쉬웠어요. 살짝 느낌이 뭐라 그러죠? 좀 가위 느낌이 좀 써보면 써볼수록 조금 별로라는 느낌이 좀 솔직히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주물가위란다. 단조가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단조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볼트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약간 이쪽에 베어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가? 속에 베어링이 하나 있긴 해요 지금. 베어링이 속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속에 베어링이 있고 이건 없었고요. 뭐 지금 크게 차이는 없는데 베어링이 하나 더 들어갔다 느낌이 좀 있네요. 이제 다시 닫고 조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베어링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안에 있는 베어링. 이 근데 가위는 베어링이 있냐 없냐의 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조금 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뭐 자세하기까지는 저도 뭐 딱 다시 닫아 보겠습니다. 지금 가위 느낌은 기름칠을 안 한 상태고요. 근데 부드럽긴 이게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한 번 더 잠가 볼까요? 근데 가위의 느낌은 무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단조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단조가 좀 더 무겁고 얘는 조금 가볍다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일단 단조와 이 주물 가위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보고 단조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냥 단조 가위를 먼저 좋은 걸로 한번 먼저 써볼게요. 비싼 이유가 있겠죠. 약간 오늘은 그냥 물기 없는 커트, 약간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냥 가발인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기본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뭐 아무래도 새 가위니까 뭐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주물 가위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주물 가위 한번 더 잘라볼게요.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단조입니다. 단조 가위. 아 주물 가위 죄송합니다. 주물 가위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뭔가 좀 뜯기진 않아요. 뜯기진 않은데 그 정말 저도 한 이제 미용 경력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가위를 써보면 잘 드는 거하고 아 이 가위는 참 오래 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은 좀 틀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장님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저하고는. 근데 이 가위는 올해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좀 그렇게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날은 살아 있습니다. 날은 살아 있는데 이제 이 단조 한번 봐볼게요. 단조 다시 가위 조금 많이 잘라볼까요? 다시 한번 그래도 저는 좀 단조가 난 것 같습니다. 단조의 가위 느낌하고 약간 주물 가위의 느낌 특징을 한번 보면서 한번 속도 한번 열어봤고요. 크게 차이는 속에는 그냥 베어링이 있냐 없냐, 가위의 볼트가 들어가는 홈에 베어링이 있냐 없냐 이 차이 딱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가위 쇠는 확실히 쇠 느낌이 아주 날카롭게 싹 비어진다 느낌보다는 그냥 쇠가 그냥 느낌이 뭐라고 그랬죠? 쇠가 그냥 좀 탁탁탁탁탁 하는데 오래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더 좋아요. 주물가위로 한번 주물가위. 근데 주물가위는 왠지 좀 오래 쓰면 날이 좀 느낌이 그래요. 날이 왠지 좀 오래 좀 날 자체가 더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가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AS나 아니면 좀 갈아야 된다는 느낌 좀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이 차이는 가격 대비에는 둘 다 훌륭한 제품인데 그건 한번 더 생각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한번 해볼까요? 스트로크.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가위 같은 경우는 둘 다 스트레이트 가위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이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스트로크 할 때는 뭐 C커브 가위나 C커브 가위나 B드라이브 가위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느낌 자체는 아무래도 가위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면서 잘리는 게 더 좋거든요. 그 느낌이 더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위 날이 서 있어 가지고 좀 잘린다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은 스트로크 할 때 조금 저는 별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이런 느낌. 이렇게 힘을 줄다 보면 툭 할 때. 그래서 스트로크 할 때나 이런 질감 처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날이 서 있는 가위보다는 조금 굴려진 느낌의 가위 날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가위가 따로 나오는 거겠죠. 둘 다 뭐 스트로크이나 이런 건 다 잘 됩니다. 잘 되긴 하지만 평소에 써본 가위 느낌하고는 조금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좀 뚝뚝 끊긴다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은 두 가지 가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번 열어도 보고 했는데 둘 다 디자인이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신반의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영상 한번 찍었고요. 하나는 36만원, 하나는 24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가위 사장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근데 가위는 한번 쓰면 보통 10년 이상 쓰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장님을 불러서 제품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화하시면 사장님이 웬만한 데는 다 가시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은품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는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무엇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미용인들 정말 힘드신 시기인 것 같아요. 미용실 뭐 선생님들도 힘들고 인턴들도 힘들겠지만 특히 대표님들은 요즘에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한 예상은 5월, 6월, 늦으면 7월, 뭐 사태가 안 끝나면 8월까지도 연기도 될 수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를 한번 계획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태가 좀 끝나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이 사태가 많이 좋아지거나 없어지면 제가 무료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할 생각이거든요. 그 기회도 꼭 챙겨서 함께 그날 얼굴 보면서 미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